네, 오늘 상승을 예상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락이 3명, 보합이 2명이고요.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현대건설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는 역시 하락장 전망을 하면서 KB금융을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삼성출판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보합권장 전망하며 현대백화점에 주목하고 있고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대성하이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어제 살짝 2,500선 돌파 기대를 했었는데 마감은 2,470선에서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산타랠리 계속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12월 첫 거래일은요, 미국의 파월 의장 연설과 함께 금리 상승 속도에 대한 시차 조절을 염두한다라는 말과 함께 기대감으로 인한 첫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뭐 전일 우리 증시를 보면은요, 지난번 좀 돌파하지 못한 박스권 상단부 200일선을 저항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파월 연설 재료는 호재는 선반영되었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금리는 또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 환호할 거리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같이 공부하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염두를 좀 하시는 것이 좋다 얘기를 드리면서 또한 이제 단기적으로 지수가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겠죠. 최근 이제 내년 또 더 중요한 것은 경기에 대한 리세션에 대한 부담감이 증시를 억누를 수 있다. 걸림돌, 증시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상당히 강하게 폭락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무역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이런 실물 경제가 안 좋은 가운데서 내년에도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좋을 것은 없다. 이런 문제점들만 이제 거리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 주식시장에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율이 문제점이라고 좀 지적하고 싶고요. 지수의 상승보다는 2,400선 밴드에서 안착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이제 기술주들 그래 반등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본다면은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중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말씀드리면서 그거 외에 이제 가치주에서 선별적인 재료를 가진 가치주에서 종목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기술적인 반등은 가치주에 선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자, 일단 어제 환율은 4개월 만에 1,200원대 진입을 했습니다. 증시도 좋은 모습이었고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사실 전일 2,500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좋은 그런 내용들로 반응을 하면서 나스닥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사실 상당 부분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2,500선이라는 이 저항선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어제 밤이었죠. 미국 증시는 어제 밤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특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이 매물 소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이 2,500선을 뚫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박스권 하단으로 보여지는 한 2,380에서 2,400선 정도 이 박스권 하단을 또 다 밑으로 내려가기에도 추가적인 악재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 박스권을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벤트가 필요한데 사실 지금 12월에 나올 만한 악재든 호재든 이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의 그런 매매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안정적인 흐름이다라는 부분들. 환율은 1,300원 내외이고요. 지수는 2,400에서 2,500포인트 정도를 등락을 하고 있고. 좋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안 좋게 본다라면 위로 상승하기도 힘들고 박스권이 너무 얇기 때문에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좀 난이도가 높아진 그런 시장의 매매 난이도가 높아진 그런 시장의 모습들이 오늘 좀 나오고 있고요. 이 경제적으로를 좀 놓고 보면 좋게 보면 물가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측면들이 보이죠. 물가가 안정되는 이유가 경기가 좀 침체 분위기가 좀 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죠. 경기가 굉장히 좀 가라앉는 이런 모습들을 가리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가 잡혔다, 어느 정도 잡혔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덜 올린다.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 그러니까 주가를 사실 올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실적인데 실적을 뒷받침하기가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얇은 박스권에서는 좀 안정적인 매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아래쪽에 있는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은 그런 대형주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면 매매에 대한 안정성도 좀 올라가고요. 매매하는데 좀 심리적으로도 좀 편안한 매매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싼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까지는 큰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2,400에서 2,500선 박스권 움직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방송부터 저는 이제 현대건설기계 또한 이제 현대두산인프라코 이렇게 두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뭐 실적 대비 PER이 3배, 4배 규모로 뭐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뭐 고점 기준으로는 한 30% 이상 상승을 주고 1차 목표치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작은 조정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회사들이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유동성 장세는 이제 끝이 났다. 유동성의 돈의 힘으로 돈이 폭발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아니다. 뭐 외인 자금은 좀 들어오고 있지만 그들이 또 이제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언제라도 빠질 수 있는 자금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가치주나 제가 말씀드리는 실적 장세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럼 이제 버블이 꺼지는 쪽, 특히 뭐 기술주 그동안 큰 버블을 만들었던 뭐 네이버, 카카오가 빠진 것처럼 그렇게 바닥을 친 주식들이 바로 쉽게 신고가를 가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항상 보면은 꼭지를 쳤던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10년 이상 걸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좀 올라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현대건설기계 이번 주에도 좀 요 종목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들고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뭐 진입은요 최근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승을 위한 눌림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이제 5만 8천 원 아래에 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일부 신규 진입도 괜찮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네옴시티 쪽이나 이런 건설 현장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정부의 정책 수혜주에서 뭔가 큰 주도주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정책 네. 수혜주 쪽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현대건설기계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KB금융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가격 매력도 높은 종목을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행주들 물론 KB금융 바닥권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사실은 6월 달 이전 박스권 뭐 가격은 한 6만 원 조금 아래 정도의 가격입니다. 여전히 지금 가격은 가격적으로 사실 이 상당히 좀 매력도가 높은 가격이고요. 22년도 실적도 선방한 부분들이 있지만 23년도 KB 손보가 제대로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손보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 개선. 그러니까 4대 금융사 중에서 22년도는 KB금융이 사실은 실적 개선이 실적에 대한 이 상승폭이 가장 좀 저조한 편인데 23년도를 본다라면 가장 좀 가파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리딩 금융사로서의 그런 안정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은행주들 하면은 1번이 배당이죠. 주주 환원 정책들 그리고 배당 이런 부분들을 12월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 매력도 뭐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히 좀 덜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 3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당기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들, 4대 금융사들에는 리스크들 지금 뭐 PF라든지 이런 리스크들이 상당히 많이 비껴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아래에 있는 제2금융권이나 증권사들 쪽으로 많이 포션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그런 우려감들은 이 많이 반영이 됐고 그 우려감 때문에 빠졌던 이 주가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KB금융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